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활용 방법 캐릭터의 보석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과 기법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그리고 게시물의 인기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식당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적극적인 소통 팔로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댓글이나 메시지에 빠르게 응답하고 팔로워의 게시물에 좋아요, 댓글을 남기라고 합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계정을 팔로워에게 더 자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2. 해시태그 사용 관련성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세요. 이는 본인의 게시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해시태그 수타소바 주아리소바 소바체험교실을 매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시태그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은데요. 소바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해도 좋지만 앞서 이야기한 주아리 소바나 소바체험교실 같은 것은 남들이 안 쓰는 것을 매일 같이 사용하면 알고리즘이 봤을 때 도배라고 판단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3. 인기 있는 시간에 게시하기 팔로워들이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게시물을 올리세요. 이는 내 식당이나 카페의 게시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 페이스북은 오후 1시 4시, 유튜브는 오후 12시 4시, 또는 저녁 8시가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씩 올려보면서 어느 시간대에 내 가게에 게시물 노출 수가 좋은지 체크해보세요. 사진 촬영 팁. 사진의 품질은 인스타그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1. 자연광 활용 가능하면 자연광을 활용하세요. 이는 음식의 색상과 질감을 더욱 잘 드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 유리창으로 비추는 자연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커튼으로 한번 걸러주신 후 찍어보세요. 2. 배경 신경쓰기. 배경은 사진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깔끔하고 단순한 배경을 선택하세요. 백색 테이블 위에서 음식 사진을 찍거나 조명 컬러지를 활용해서 음식을 찍어보세요. 저는 화이트 테이블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3.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기. 음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이는 팔로워들이 클릭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령 그릇에 담긴 모습보다는 젓가락으로 들고 있다거나 끓고 있는 동영상, 기름에 튀겨지는 소리가 들어간 모습이 호응을 얻기 좋습니다. 게시물 업로드 빈도. 게시물을 얼마나 자주 올려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12회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팔로워들에게 꾸준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과도한 게시로 인한 팔로워들의 피로감을 덜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스타그램은 단순히 사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브랜드를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주세요. 매일 사진을 올리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지요? 며칠 전 인스타그램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한 질문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봤습니다.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을 게임 속 캐릭터로 생각해보세요. 캐릭터의 능력치는 키우기 나름이겠죠? 물약도 사고 갑옷도 사서 보석도 받고 말이죠. 빛이 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